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 임시국회 첫 일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실시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제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100조 원 재정 투입과 전 국민 40만 원 4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취약계층 구제책을 넘어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형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의원은 지금은 역성장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한 때이고 따라서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위한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조 원을 합쳐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한 담대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한지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1.0%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역성장은 필연적으로 다른 거시지표들의 악화를 동반합니다. 2020년 취업자 숫자는 22만 명 감소하여 역시 IMF 이후 최대치이고 실업자 숫자는 110만 8천 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682조 원으로 해당 시기 GDP와 비슷한 규모로 가계부채 세계 1위 규모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승과 하강 국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아직 기준선인 10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위계수나 10분위 배율 등 불평등 지표의 악화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집중되는 부문과 계층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들은 특정 부문과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서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 회복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정부 지출의 재정 승수 효과에 근거해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정 승수는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재정 승수 효과는 주요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재정 승수 효과를 1.27로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는 0.3에서 0.4로 낮게 잡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1조 원 재정을 투입할 경우 GDP는 5년에 걸쳐 1.27조 원이 증가합니다. 올해 2021년 GDP는 2019년 수준만 달성하더라도 2020년 대비 1% 성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저효과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에서 4%대 이상이어야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재정승수 1.27은 5년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경우 올해 GDP의 추가 증가분은 25.4조 원이 될 것입니다. 재정 승수 효과가 가장 낙관적인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더라도 100조 원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두 번째 주장은 100조 원 재정을 전 국민 1인당 40만 원씩 4번 지급하는 분기별 재난지원금 80조 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20조 원의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위기 대응책들이 제안되고 있고 최근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추진하고 손실보상제는 국회 발의된 법안의 처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당 안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봉급 생활자는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서 동원했던 논리는 피해 집중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자영업자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여야 사이에,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쟁점은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수렴됩니다. 여당이 소규모 선별지원만 마지못해 수용해온 기획재정부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재난지원금의 정례화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구상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재정건전성 논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율로 대표되는 재정건전성이 허구라는 것은 이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미국이 취하는 대대적인 경제회복책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미국은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GDP의 약 20%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였고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합치면 GDP 대비 30%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고 재원 마련의 주된 방식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할 때 굳이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아니라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 동안 국가부채는 연평균 9.8%, 국고채는 발행 잔액 기준으로 연평균 11.0% 증가했지만 정부의 국고채 이자 부담은 17.3조 원에서 18.9조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는 허구적인 재정건전성 논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100조 원 정도 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도자료 첨부, 메일로 보내드린 보도자료에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기본소득당과 저용해인은 올 한 해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분기별로 다회 네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촉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네 번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기대 심리를 높여 투자, 고용, 소비 의욕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기본으로 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2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제도도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제는 경제정책 관점과 별개로 법적,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 제한이라는 희생을 요구했다면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 단독으로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의 방식으로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명목상의 국가 부채율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채 이자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수입은 한국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이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제약 때문에 무한정 이런 방식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100조 원 정도의 재원은 현재의 통화 및 재정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함과 동시에 불평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지난 재난지원금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번에만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성토의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대책이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로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공론장을 열 것을
요청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2월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보듬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역시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